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또 깜빡했어요? 응? 활성산소. 조건적 사고방식. 네? 얘기해 보세요. 조건적 사고방식. 아, 그렇죠. 조건적 사고방식. 조건적 생각이에요. 그렇죠? 조건적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것은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경쟁심이요. 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증오심과 분노와 두려움과 그것이 우리의 뇌파를 베타파, 감마파로 만들고 그것이 생체 전자파로 흘러서 궁극적으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질병을 발생시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은 무엇이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조건적 사고방식이다. 그 조건적 사고방식은 본래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결국 누가 이 조건적 사랑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그것이 대적자라는 말로 대적자를 이제 히브리 말로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 마귀, 뭐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의 장이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이 있어서 결국은 격리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격리 수용소가 어디게? 이 땅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조건적 방식대로 한번 인간을 통치해봐라 하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온갖 질병이 난무하고 자연은 파괴되고 이제 태풍은 점점 강해지고 미국 서부나 호주의 산불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이게 멸망으로 가고 있다. 그때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여러분들이라. 그 암 중에 최악의 암에 걸려서 두 달밖에 못 산다는 철저한 조건적 생각에 사로잡혔던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바로 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마음속에 십자가로부터 빛이 오는 빛, 그 무조건적 사랑에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을 받아들이자 사단의 조건적 사랑의 생각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유전자는 다시 켜지고 면역력은 다시 강화돼서 암이 샥 뭐예요? 나버리게 돼. 그게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참, 바로 엊그제 같은 오늘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스트레스의 원조는 알고 보니 누구더라? 악령의 대장 사단이더라. 그 사단이 주장한 조건적 사고방식. 이걸 우리 인간들이 다 받아들이니까 인간의 유전자는 다 변질되어 버렸더라. 거기다가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니까 유전자는 다시 켜지고 면역력은 다시 강화돼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지구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밝혀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뉴스타트라.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진실과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이것도 이제 이 진실과 사실의 다른 점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아 그게 사실이구나 또는 아 그게 진실이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흔히들 생각하기를 진실과 사실은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것이라고 오해하고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이면 그것이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이라면 사실이지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과 사실이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하게 가깝게 지내던 제가 옛날부터 술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자주 마셨어요. 우리 이모부님이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시계를 사줬는데 그 시계가 꽤 비쌌던 시계였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돈 없어도 술집에 가요. 가서 술 먹고 술값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시계 풀어놓고 이제 며칠 후에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구해가지고 가서 시계를 찾아오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참 그 술 친구들하고 참 친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한 번은 그 술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미국에 우리 코로나 델 마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예요. 저는 이 담배는 못 피우겠더라고요. 술은 그냥 쉽게 마시고 기분 좋고 그랬는데 담배를 피우면 영 별로예요. 담배 맛을 제가 배우지를 못했는데 아이 친구가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는 이제 미국 의사가 되어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그 당시보다 담배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건강에 얼마나 나쁜 건가 하는 것은 더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담배가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몸에 나빠. 그러니까 담배를 가능하면 안 피우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저를 턱 이제 보더니 담배를
다물고 이렇게 깊이 담배를 한 모금 하더니 제 얼굴에 대놓고 제가 이랬더니 야 인마 상구야 너는 담배 맛을 모르지 응? 참 응? 이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내가 말이야 담배가 나쁜 것도 다 아는데 이 담배 없으면 난 못 살아. 이 담배가 너무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네가 자꾸 끊으라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를 말아. 말아 이거예요. 부탁한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담배 맛이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참 너는 어쩌다가 담배 맛도 모르고 한 평생 살아가는구나. 이거 진짜 담배 맛 한번 들여놓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그래. 그래서 이제 담배를 다 이제 피우고 나서 꽁초를 탁 젖들여다 끄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가 담배 맛이 너무너무 좋다.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자, 그래서 나는 담배 없이 못 산다. 담배 맛은 너무너무 좋다. 이래 놓고는 나중에 꽁초를 끊으면서 뭐라고 해?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참말이야. 끊고 싶다는 말도 참말이고, 담배가 너무 좋아서 나는 안 끊을 거다라는 것도 뭐예요? 참말이야. 그럼 웬 참말이 정반대가 되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참 이상해. 그럼 우리 사람은 참말이라고 하는 게 정반대 참말을 가지고 있어. 특히 여자들은. 이것도 참말이고, 뭐예요? 저것도 참말인데, 딱 대조해보면 뭐예요? 정반대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순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반대되는 두 가지가 함께 참말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느 게 진실입니까? 어느 게 사실입니까? 담배 맛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안 끊고 싶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말한 뭐예요?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과 진실을 나누는 그 기준은 뭐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건강에 좋지 않고 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이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피우겠다. 이 말은 생명적이에요? 반생명적이에요? 반생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반생명적인 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적인 나도 같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나, 진짜 나, 참 나, 참 나, 혹은 진아라고. 참나는 담배를 끊긴 꺼내야 되지. 이게 참나야. 그런데 참나의 반대가 뭐냐면 거짓나입니다. 거짓나를 자아라고 그런다. 예. 멋있나? 자. 그러니까 이 참나와 거짓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속에 동시에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나가 거의 죽어가고 있고 99% 뭐예요? 거짓나가 나가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 자기를 어떻게 죽이면서 살고 있는다.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삼겹살 먹고 뭐 나쁜 줄 알면서도 자기 건강을 막 해쳐가면서 사는 그 사고 싶은 나, 참나. 그러니까 이 거짓 나는 무슨 적이에요? 반생명적이요. 무슨 적? 사망적이다. 나 자신을 죽이면서 사는 나, 사망적 나요. 이 참나는 무슨 적? 생명적. 생명적. 예. 그러면 이 두 나가 두 나 중에 내가 어느 나, 거짓 나의 지배를 주로 받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참 나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 마음도 달라지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한 인간 속에 이 참나와 거짓나가 함께 있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어요. 자, 그 친구가 나는 담배 절대 못 끊어. 담배 맛이 너무너무 좋아. 담배 피울 땐 난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은 뭘까? 예, 그것이 악령이다. 그래서 담배를 다 피우고 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하는 말은 누가 하게 한 말입니까? 그거는 성령이 한 말이에요. 그것은 정신님이 한 말이다. 그래서 정신이 나에게 하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는 때가 있고 잡신의 음성을 듣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의 근본적 출발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다, 영. 악령이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 사망적인 나는 결국
누가 넣어준 것입니까? 악령이 넣어준 것이다. 여기는 누가? 여기는 성령이 넣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여기서 알고 보니까 아, 내가 먹는 것도 정신없이 잡신들이 시키는 대로 먹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정신없이 살았다는 말은 주로 뭐예요? 잡신들의 놀이에 내가 놀아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정신님. 그래서 뉴스타트 한다는 것은 이 거짓 나로부터 어떻게 참 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잡신들에 시달리다가 다시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과정을 뉴스타트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무리 편안해도, 아무리 걱정거리가 없어도 무언가 불편합니다. 그렇죠? 예. 네. 무언가 불편해요. 그 무언가 불편한 이유는 뭐예요? 예. 네. 우리 속에 두 상반되는 나가 존재하면서 나의 무의식 속에서도 얘들이 어떻게? 애들이 충돌하고 있다. 그게 뭔지는 모르면서 살기는 사는데, 아, 왠지 편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 속에 이 참나가, 성령이 넣어준 참나가 있고, 또는 악령이 형성해 놓은 뭐예요? 거짓 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 이상구가 미국서 화롭게 그렇게 살면서 햇소리를 막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내가 싸구려 차를 타고 벤츠 아닌 차 타고 댕길 사정이 형편이 된다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했었어. 그거는 누가 하는 말이야? 그거는 악령이 이상구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거라. 예. 그때는 그 말을,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상구는 뭐가 없었단 말입니까? 정신 없었다. 무엇에 정신이 다 팔려 있어? 예, 돈에 돈벌이하고 더 잘 사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짓 나로 살다가 참 나를 발견해서 드디어 아, 내가 내 속에 조금 가까스로 남아 있었던 참 나가 점점 어떻게 강해지는 거야. 강해지면서 이 그 당시 그런 폼 잡고 그러던 거짓 나는 점점 어떻게 점점 쇠퇴해지는 거야. 아, 그렇죠? 그러면서 드디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나가 자아가 자, 거짓 나가. 성경에서는 이 거짓 나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 그 자아가, 이제 진아 이런 말은 불교적 용어입니다. 진아가 되는 것을 뭐라 부르게? 이것을 해탈이라고 부른다. 해탈. 그러면 이 해탈은
아, 내가 이때까지 자아로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미국 의사라고. 한국 의사가 아니라 뭐라? 미국 의사라고 내가. 알겠어? 이제 이런 게 자아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게 나의 진짜 가치라고 착각하면서. 내 안에는 알고 보면 뭐가 없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 뭐 영생 아 그런 거 나는 쓸 필요 없어. 뭐 늙어서 나이 들어서 뭐 죽든지 병들어 죽어서 뭐 흑돼 버리고 끝나는 거지 뭘 그런 거. 영생 웃기지 마. 그런 거는 준다 그래도 안 받아. 배짱 좋죠, 그렇죠? 그게 진리를 모르는 거야. 그냥 내가 사는 현실의 현실을 그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자체가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자아가 진화로 이 변화되는 과정을 해탈이라고 그러고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성불이라 그럽니다. 성불. 성불, 이룰 성자에 뭐예요? 네, 불. 내 마음속에 진리, 불,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결국 진리를 깨닫는다 하는 말. 깨달았을 때 아하, 내가 자아로서 이 거짓 사바 세계 고해 같은 생애 이게 다죠. 여기에서 돈 좀 벌어서 잘 살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처럼 착각했던 나.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진리가 내가 깨우쳐지고 그 깨우친 걸 뭐라 그랬다고요? 정각이라 그래 그렇죠. 그 진리를 내가 깨우치고 그럴 때 나는 진짜 나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선생은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라. 너희들이 네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자아일 뿐이야. 거짓 나일 뿐이야. 너희들은 속았어. 너희들의 참나를 꼭 발견하기 바랍니다. 네 자신을 알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부르짖었던 것도 뭐냐면요. 결국 그러면 너희 자신을 알려면은 너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소크라테스 선생이 진선미라 그랬습니다. 진짜 진리와 선하다는 게 뭔 것이 뭐라는 것,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이 뭔 줄을 알면 그때는 너희는 네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공자 선생님은 뭐라 그랬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다 우리가 성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이 근처까지 갔습니다. 다 아시겠죠? 정말 아, 내가 생각했던 나라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었구나.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을 4대 성자라 그래. 아시겠죠? 그 공자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 자아를 소인이라 그랬습니다. 소인.
그리고 깨달은 사람을 뭐라 불렀어? 대인 또는 군자라고 불렀습니다. 군자. 그래서 소인이 진리를 깨달아서 대인이 되는 그것을 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볼견자의 성. 성을 본다. 섹스를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본성. 너는 드디어 무엇을 봤다?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봤다. 그래서 견성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소인은 죄인이란 말. 죄인이란 말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변질된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변질된 인간?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남의 물건 훔쳤거나 그런 거 가지고 죄인 아닌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은 이 조건적인 사고방식을 인간이 사단으로부터 받아들였을 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조건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면 유전자도 조건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 변질된, 조건적으로 변질된, 그래서 조건적으로 변질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대대손손 자녀들도 다 뭐예요? 그 조건적 유전자를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그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나서 유전자가 변질된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무엇이라? 조건적으로 변질된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 죄인은 이 죄인을 또는 뭐라 부르냐면 죽은 자라고 부릅니다. 죽은 자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즉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의 존재를 모른다면 그것은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죽은 자가 뭐가 돼요? 의인이 된다. 의인을 산자라고 그래. 산자란 말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 마음속에 품었다라고 할 때 이 의인들은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산자라고 그래. 그래서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렇게 이 죄인, 의인을 구분하는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 죄인을 옛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의인이 되면 무슨 사람? 새사람.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너희들은 새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런 단어가 많은데 이런 그것을 여기서는 거듭났다 그래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을 씁니다. 거듭났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은 한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들이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점점 이 거짓 나는 사라져 가고 참 나가 다시 생겨나고 참 나가 점점 강해지면서 거짓 나를 지배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인간으로 어떻게 탁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 그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 유전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대하시라.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도 놀랄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나이 들고 늙고 쭈그러지고 또 병들어서 고생하고 그동안 세파에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유전자들이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도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지는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엘리자베스 테일러 저리 가라. 찰턴 헤스턴 저리 가라. 네. 놀라운 모습으로. 기대하시라. 네. 기대하시라. 네. 네. 원래 하나님의 설계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많이 동떨어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일수록 변질이 더 심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십자가를 알고 그랬던 사람들은 상당히 뭐예요? 본래 원형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십자가하고 너무 멀어져 있었어.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거를 가르친 적은 별로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너무너무 조건적인 사람들이 돼가지고 조건적일수록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서 그래서 여러모로 무조건적 사랑의 신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보다 퇴화의 정도가 좀 더 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유전자가 더 그래서 미국 가서 살아보면 여러분 속상할 때가 좀 많아요. 우리 의사들은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의사들은 이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네. 미국 사람들은 이 의사를 굉장히 높게 봐줘요. 그래서 의사를 미국에서는 닥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사, 닥터리, 닥터리. 아주. 제가 미국 갔을 때가 27살 때인데 그래도 미국 노인들이 닥터리 하고 아주 예의를 갖추고 그래서 우린
의사였기 때문에 인종차별 미국에서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요, 의사로서 이 백인들을 다뤄보면 속 좀 상해요. 기분 좀 나빠요. 왜? 너무너무 건강해, 이 자식들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요, 약을 쓰면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약을 조금만 강하게 쓰면 어떻게? 나가 떨어져요. 약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약을, 동양 사람들은 해독을 잘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게 25mg 처방하면 되는 거를 미국 사람에게는 50mg, 두 배를 처방해도 끄떡도 안 해요. 네. 세 배를 처방해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해독 능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들은 추위를 안 타요. 네. 겨울에도 뭐 반바지 입고 반소매 입고 뭐 찬물에 뛰어들어갔어요. 우린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그만큼 이 몸이 아주 건강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예요? 퇴화가 덜 됐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런 차별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기대하시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돼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 속에 참나가 있고 거짓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면 스트레스 없어져? 예. 네. 참나가 강력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짓나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누르고 있을 때 이제 스트레스란 거는 없어지죠. 왜? 참나가 거짓나를 완전히 눌렀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고방식이 조건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완전히 눌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을 어떤 부분을 자꾸 조건적으로 오해하면 거기서 이 성경 이해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골치 아프다 이래요. 나 안 배울란다. 골치 아프다. 응. 그래서, 뭐, 성경을 안 배우고, 뭐, 골치 아프니까 안 보겠다고 떠나버리면 스트레스 안 받죠. 그럼 누구 좋은 일이야? 거짓나가 좋았던 거지, 그래. 그런데, 이제 성경을 배우는데, 이 무조건적 사랑의 그, 말씀, 을 이제 조건적으로 내가 오해하고 있을 때는 이게 아주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하루는 저보고 야, 상구야. 라스베가스를 좀 같이 가줄 수 있냐? 라스베가스 구경을 좀 시켜달라고. 근데 우리 집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려면 한 7시간 운전해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럼 거길 가야지. 그래서 좋다. 그러면 거기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를 가자. 해가지고 나를 정해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 하면 바로 여기예요. 멋있죠. 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 여기 가면 막 다 사람들이 막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왜 켜져요?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힘, 생기, 그걸 확 받거든. 그러니까 꺼졌던 그 엔돌핀 유전자가 막 힘을 받아서 켜지면서 와 하면서 동시에 내 T세포에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도 꺼져 있다가 어떻게? 그러면서 생기가 넘치게 되고, 이야, 여기 정말 잘 왔다, 오늘. 이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 몰랐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 친구를, 이왕이면 같은 시간을 드리고, 어떻게, 더 유전자가 많이 켜지게 하려고, 저는 라스베가스 가서는 유전자 꺼질 일밖에 없어요. 돈 좀 따나 하면 뭐예요? 다 잃어. 그러니까 여기 오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폭포가 있고 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런 폭포가 있습니다. 와. 폭포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상상해 보소. 여기가 땅이야. 그래서 이 꼭대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 땅에서 이 꼭대기까지 975m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폭포를 캐 쌓는 거는 조금 미안하지만 폭포 축에 못 들어가요. 제가 이제 일로 데리고 와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저는 여기를 뭐, 1년에 몇 번씩 와도 좋은 거야. 근데 이야. 그 이 친구는 제 뒤에서 가지고 이제 폭포를 보는데. 그 이 친구가 조용해.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할 말을 잊어서 조용한 줄 알았어. 그래도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말도 안 해. 조용해. 그래서 막 안 좋나 하고 툭 뒤로 돌아보자. 이 친구 뭐 하고 있게? 야, 뭐 안 좋아 이거?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는지 알아요? 빨리 가자. 그걸 어디로 가자고? 그랬더니 이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간다 않겠나? 빨리 가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여기가 거기야. 여기가 바로 라스베가스보다 더 안 좋아? 그랬더니 이 자식이 담배를 피우다 꽁초 탁! 여기가 거기라고? 여기가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란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임마!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비주려고 이까지 날 데리고 왔냐?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를 사실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사실이야. 이 아름다운 요세미테 폭포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면 할 말이 없어.
할 말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 사실은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게 이게 왜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밖에 안 돼요. 이 웅장. 저는 이 요세미테 폭포를 이제 보면 여러분 여기는 하늘 그렇죠? 이건 바위. 성경에서 바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바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바위, 반석이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하늘은 하나님이고 이 바위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말씀이 이게 물입니다. 복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물, 말씀의 물, 복음,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져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암이 그 두 달밖에 못 산다는 그놈의 육종 뭐 뇌도 퍼지고 폐도 퍼지고 간에도 퍼졌던 그 암 같은 것도 싹 치유를 시켜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이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만 보면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그럼 사람 산다는 게 뭐냐? 인생이란 게 뭐냐? 아, 그럼 인생 별거 있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하룻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우연히 임신이 돼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가 어떻게 점점 커서 하기 싫은 공부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죽을 똥 살 똥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 살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흑돼버리면 끝이지. 그것은 뭐예요? 사실이요.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건 사실이야. 대개 사람들이 그 사실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뭐예요? 어떤 그러니까 그 사실만 보면 아무런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진선 믿음 못 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저게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지만 저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왜 저런 곳을 만들어 놨겠냐? 저기는요,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고 오시면 상상만 해도 그때 그 생각을 해도 유전자 또 켜진다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카 보고 너 비행기 타고 댕기다가 많이 가봤을 텐데 어디가 제일 좋더냐 그러니까 뉴질랜드. 어쩌면 나하고 그렇게 똑같을까? 예. 네. 그 뉴질랜드 그 아름답고 그 깨끗하고 예. 네. 예. 네. 평화로워. 뉴질랜드 시골로 여러분 자동차 렌트 해가지고 차 몰고 가면요 아 그냥 평화야 평화 무슨 노래가 나와요? 예 네, 우리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막 그 노래가 저절로.
왜 그렇게 평화롭냐면 양들이 쫙 깔렸어요. 그 목장에 가도 가도 목장이고 양들이 다 풀을 뜯고 배부른 양들은 다 그 양들이 풀을 뜯는 모습도 풀 뜯어 먹는 모습도 평화야. 그리고 이제 배부른 양들이 다 풀밭에 앉아서 쉬는 모습도 그 자체가 평화야. 아, 이게 바로 평화야. 그 풀은 초장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친구를 뉴질랜드에 데려가서 뭐라 그럴까? 이거 뭐 양만 우글우글하게 있네. 평화고 뭐고 모르는 거야. 그 영적인 차원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만 보니까 사실만 보면 영적으로 차단돼. 그래서 사실대로 따지고 보면 성경은 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제가 혼났어요 그날. 그 여기가 거기라고 그랬다가 거기서 또 라스베가스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애를 먹었는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만 보는 그 관점밖에 없다. 뭐 이거는 바위에서 불 떨어지는 거 아니고 먹고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말이 통할 수가 없는. 예. 네. 그렇게 돼버리면 그런 교인을 율법주의적 교인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럼 뭐요? 나 사람 안 죽였다고? 도적질하지 말. 나 훔친 적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요? 내가 죄 안 졌으니까. 하나님 천국 보내줄 거고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철저히 조건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참나와 거짓나가 참 분리되어 있을 때가 우리 인간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때예요. 왜? 서로 분리되어서 서로 어떻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이 참나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려면 이 참나가 강해져서 이 거짓나를 완전히 누르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 참나와 거짓나가 둘이가 다 사이좋게 하나가 돼버린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까? 자, 여기 이제 사람들이 오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오거든요? 오면, 사람들이, 요세미대 폭포에 가서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 그래.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 왜 스트레스 풀려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렇죠?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 아름다움에 너무 아름다우면 참나도 이 아름다움을 너무 아름답다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거짓나조차도 뭐요?
와, 아름답네. 그러면 서로 일치한다니까. 그 참나와 거짓나가 일시적으로 일치하는 순간이 스트레스가 싹 없어지는 순간.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꽉 쌓였을 때는 자꾸 아름다운 곳으로 가고 싶어. 그렇죠. 가서, 하, 정말 속초 바다가 좋구나. 정말, 그래서 아름다움을 탁 대하면, 거짓나도 아름다운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 진짜로 아름다우니까. 참나는 물론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이지. 그래서 참나와 거짓나가 일시적으로나마 탁 이렇게 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갈등이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오른손이 참나, 왼손이 거짓나라면, 우리가 아름다움을 앞에 두면 저절로 이 두 손이 어떻게 돼? 저절로 박수가, 우와! 우와! 좋다! 박수를 치거나 두 손을 모아, 이게 좋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참나와 거짓나가 순간적으로 뭐예요? 예, 합하는 순간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순간을 합장의 순간이다. 예, 합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이렇게 합장을 하고, 합장이 뭐 이렇게 비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게 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빈다는 개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급하다니까. 그러니까 조건적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으면, 하나님 앞으로는 잘할게요.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이 암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슨 적으로 보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다 이 말이야. 그거는 알고 보면 잡신들이 하나님인 척 할 때, 그래서 잡신들이 하나님인 척 하면서 폼 탁 잡고, 너희들, 돈 갖다 바쳐, 굳해. 이런 거를 미신이라 그러네. 그런 거를 미신 또는 무속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무속은 철저히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어쩌다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무속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뭐요? 빌어. 비는 거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암 낫게 해달라고 빌지 마세요, 제발. 빌면 하나님이 굉장히 입장 난처해집니다. 아유, 뭐, 하나님 자기가 더 급한데. 마치 하나님이 내 암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요, 암 나오면 앞으로 교회 열심히 댕기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아시죠?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 마라. 아시겠죠? 우리가 뭐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네? 그럼 하나님은 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나한테 예배를 안 드려. 그러고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는 무슨 시간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시간이지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사고 속에 끼어있는 모든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 이 언어들, 이런 것들이 다 정화가 돼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이게 무속적으로 다 변질이 돼서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주시는 하나님이다. 성경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7장 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한다. 우리 막 돈 막 100억, 200억들을 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신다. 천만에. 아시겠죠? 하나님은 누구 안에 계시게?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거야. 성전 안에 계시는 거야. 그거는 그리스 이방신들이 사람들 보고 뭐야? 집 지어내. 집 안 지어내면 뭐요? 재미없어.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 가만히, 번역이 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뭐예요? 받는 것이 아니니 이 하나님은 만민에게 저는 이 만민이란 말 참 좋아요. 만민 누구나 김정은이도 표현해 포함해가지고 만민에게 뭐를 준다? 생명을 준다 그러잖아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요? 주시는 자, 주시는 자, 받으시는 자가 아니라 뭐요? 여기 보면 받으시는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리고 뭐라고? 주시는 자다면 그러니까 제발 좀 받으러 가라 이 말입니다. 드리러 가지 말고. 벌써 드린다는 개념 자체가 조건적입니다. 아시겠죠?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히 조건적인 개념으로부터 해방돼야 돼. 그래서 그렇게 딱 보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네. 그러면 자유가 느껴진다 이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것,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다 조건적 찌끄레기가 다 끼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내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 찌끄레기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자다? 주시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의 병들에 있으면 생명을 주셔서 치유를 주시는 자지. 빌어라 빌어. 열심히 빌면 30분 빈 놈보다 뭐예요?
2시간 비는 놈을 내가 더 많이 골쳐 주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지를 뭐 말아 하지 말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기도한 거를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 기도 어젯밤에 시작해서 뭐 7시간을 했다. 여러분 그거 그러면 너희들은 기도 기껏해야 30분도 못하지?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복도 많이 받겠다. 왜? 세상에 기도를 7시간이나.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받아 쳐잡수셨을까? 그런 게 아닌데. 야,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원하는냐. 그래서 그 기도 한마디라도 내가 정말 이 간절함을 섞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또 얘는 30분 했네? 얘는 32분 했네?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유치하게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는 진실이 있고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 사실대로만 깨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래서 저 요세미테 폭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저런 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예.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태풍 때문에 비선대도 못 갔는데, 이제 참, 이 비선대를 지나서 그 대청봉까지 가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천불동 계곡이라 그러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천불동 계곡을 이제 보고 여기서 출발해서 그걸 보고 내려오시려면 적어도 한 6시간 빨리 갔다 와야 6시간 한 7시간은 잡아야 돼요. 이게 너무 과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체력을 단련해 가지고 이제 단풍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 천불동 계곡을 탁 가면 막 와 이렇게 돼 끝내줘요. 한번 그 행사를 한번 하려 그랬는데 한번 9월 말. 9월 말에 한번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우리가 우리 속에 정말 진화와 자아로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그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자
여기 와서 이거를 한번 봐봐라. 와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화와 자아의 합장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야 정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악령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아와 그 다음에 성령이 형성시켜 놓은 그 진화가 서로 일치. 아, 양쪽 다 뭐요? 이거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합장이, 마음 속에서 합장이 일어나게 해서, 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은 술 먹고 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로 풀어야 돼? 네, 진선미로 풀어야 돼.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할 때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무실 때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이 제 강의 테이프를 요즘 테이프가 없죠. 그래서 강의를 틀어놓고 있으면 골아떨어진대요. 네, 아시겠죠? 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불면증이란 것은 자아와 진화의 뭐예요? 끊임없는 무의식적인 갈등 때문에 불면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강의를 다 듣고 그 강의 속에서 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합장이 일어나면서 알파파가 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결국은 모든 스트레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풀리게 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알파파가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치유가 일어난다.